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ILRF법 수혜가 풍력주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가끔씩 제가 드리는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만큼의 매력적인 섹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CS윈드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죠. 그것이 이제 미국의 IRA 관련해서의 어떤 세제 혜택에 대한 어떤 그 효과인데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한 2030년만 하더라도 지금 대비해서 한 10배에서 15배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유럽에서 관련돼서 풍력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원래는 이제 풍력은 유럽이 강했고 미국은 풍력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해상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지를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앞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바람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이 타워 자체를 지상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큰 타워를 사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고 CS윈드는 상당히 뭐 그 여러 GE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수주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기대감 가져간다라면 전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딱히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OCI는 거래 정지고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약간 추세가 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주들은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CS윈드, 뭐 태용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상승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뭐 오늘 그렇게 많이 상승은 못 나오고 있지만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주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이제 구제역 관련 내용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자, 구제역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잠복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참 엔데믹이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2020년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게 되면서 이 확산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이 구제역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대 말씀드렸듯이 잠복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9년 1월 달에 청주 안성에서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4년 만에 지금 발생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보이던 기간에서는 조용했다가 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도 변이가 됐을 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심은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충북, 청주, 증평에서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경북이라든지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 차단을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 차단을 상당히 총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역학조사를 해본 바는 아직 뭐 청주 인접 7개 군구에서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또 잠복기간이 8일에서 길게는 14일 그리고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웃긴 게 그 오염지역에 출입한 사람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란지 의복기구, 무생물 매개체로도 좀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외지 사람들은 청주라든지 그리고 증평 쪽으로는 방문을 안 하시는 게 지금은 한우 농가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확산 성도가 좀 진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조금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격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 나선의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상당히 또 용이하게 빨리 발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소독 시설 미비라든지 출입 기록부 부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증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테마를 만듭니다.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테마 때도 한번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구직 테마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쪽에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1% 정도 상승 흐름인데 아마 이글벳이라든지 우진변제 같은 종목들이 아마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침 쪽에 그 돼지고기 가격 상승 때문에 육계 관련 주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차단이 안 되고 추가 확산이 되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구제역 테마인 뭐 이글벳이라든지 우진비엔지뿐만 아니라 육계라든지 수산 쪽 같은 경우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제역과 관련해서 구제역 테마도 좀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폴라리스 그 자회사들이 상당히 최근 주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폴라리스 오피스는 약간 AI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폴라리스 우노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또 전기차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전기차 부품주들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국내 전기차 세제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해 주려고 하고 있죠. 이제 차량 판매 쪽이 아니라 생산 관련된 제조업체들한테 세액공제라든지 세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앞으로 핵심 산업이 될 것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 그룹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죠. 특히 울산에 그렇게 전기차 모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이 없었는데 울산에다가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좀 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이 그 현대차 쪽에다가 공조 시스템 부품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부품을 좀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꼭 현대차뿐이 아니라 현대라든지 기아, 포드, 테슬라 쪽으로 해서 지금 매출처는 여러 매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변화된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전기차 쪽으로 해서 부품 쪽으로 해서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원 정도에서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고점이 지금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일단은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필요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한 2,300원 이하에서 조금 밀린다라면 조금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 폴라리스 세원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시간 관계상 네.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지금 준비를 좀 했고요. 요거는 이제 7월 달에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새로운 폴더블폰이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전과는 조금 달리 7월 달에 이제 공개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공식 출시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종목명에서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U자형 힌지에서 물방울 힌지로 이제 바뀔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오퍼런지 아나 같은 경우는 물방울 힌지로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KH바텍이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아마 KH바텍이 물방울 힌지도 독점적으로 공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에 오늘은 KH바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2만 500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2만 3천 원, 손절가는 1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께서는 KH바텍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